두 분, 우리 장혜선 씨, 장혜선 씨고 이강일. 네. 아까 보니까 연상 연하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저 8부 여기 9위. 어, 세 살 연하? 네. 어,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거기 유학생. 어디? 칭다오 중국이요. 아, 쉽지 않은 인연이다. 거기 이제 유학생이었고. 네. 네. 그날 바로. 아니 아니요. 그러면 아니 대시 대시 그냥. 네, 대시를 제가 했죠. 기자마자 반하신 거예요? 네. 아내분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사귀었는데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가는 입장이라서 학교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호주 같이 워킹홀리데이 갔다가 같이 아예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네, 네. 저 따라 갔다가 거기서 애기 생겨서 한국 다시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그 내가 요구를 하는데 매번 거부한다 이런 얘기? 네, 매몰차게. 매몰차게? 네. 왜? 스킨십을 거부하죠 거의 애초에. 왜, 왜? 어, 그냥 피곤해요. 귀찮고. 육아를 하루 종일 하고. 근데 뭐 육아하려면 피곤하지. 네. 제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섹스를 위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겠지만 관계는 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나. 원래 에너지가 넘치나? 좀 그런 스타일?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스타일. 네. 하루에 두 번 하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하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네. 매일? 네. 에브리데이? 네. 몇 살이라고 지금? 33살이요. 오, 33세 아침, 저녁으로 매일. 당황하셨어. 아니 소장님도 분명히 체력이 좋으실 텐데 놀라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건 한 하루에 두 번. 네. 한 달에 60번. 그렇죠. 어? 60번? 하루에 두 번은 60번? 좀 너무 과하고요. 진짜 부러웠어요. 지금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 해리 씨? 맞아요. 심지어 해리 씨 지금 침 닦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부러우신가 보다. 너무 귀엽다. 뭐 운동했어 옛날에? 아니 운동한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뭐. 근데 그럼 계속 거부하는 거야? 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혹시 걱정은 안 돼? 만약에 이거 내가 이 정도로 안 받아주면 이 인간이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뭐 바람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한 달에 한번 하긴 하긴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그런 걱정이 돼서. 남편은 좀 의심될 때가 있지 않아? 아내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네.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죠. 나도 근데 진짜 속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로. 나 언젠가 한번 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 뭐? 너 바람 피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내가? 어. 너무 극단적이야. 그리고 내가 갑자기 불쑥불쑥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너한테 연락 안 하고 찾아오지. 응. 그거 왜 그랬던 거 같아? 왜 그랬나? 뭐 그래서 내가 집에 없었어?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올 수 있는 상황에 너한테 말 안 하고 일부러 와본 거야. 아 그래? 너 진짜 나 의심해? 아 그래? 어. 관계를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니까 하다못해 나 집 다 뒤져봤어. 뭐를 뒤져봐? 혹시 뭐 숨겨놓은 거 있나? 내가? 어. 왜? 난 이렇게까지 왜 거부하나 싶어가지고. 아 약간 의처점도 생기실라 그러네. 방향이 좀 잘못됐는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같이 사는 사이고 이래도 좀 뭐 분위기가 좀 잡히고. 네 맞아요. 뭔가 좀 로맨틱한 무드가 좀 생긴 다음에 뭘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자고 그래? 네. 어? 네. 갑자기? 애만 자면 그냥? 아, 아니요. 애 안 자도? 안 자도. 설거지 할 때도. 애 안 잘 때는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밤에. 부러워, 부러워. 혜리 씨. 제가 말을 하는 거지, 이제. 뭐라고? 컨디션 오늘 좀 어때? 매일 안 좋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오늘은 컨디션 어때? 그래서 애들이 자면? 나와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오늘 어때? 무슨 감독님 같아 선수한테 계속 오늘 컨디션 어때?
어, 오늘 준비됐어? 맞아요. 야, 이따 오늘 중요한 게임인데도 어? 몸 잘 만들어놔. 뭐 이런 감독님 같아. 근데 그 한 번 또 너무 오래 하니까. 아, 그래? 아, 네. 어, 너무 부러우신 것 같다. 그래서 더 거부하게 되는. 아, 네. 얼마 몇 분씩이나? 보통 한 번 하면 한 시간씩 해? 네. 거의 4-50분을. 한 시간씩 해? 네. 거의 4-50분을. 전 현기증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뭐야 도대체. 너무 부러우신 것 같다. 너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동안. 솔직하게 짐승이다. 대단한 사람이네. 뭐야 도대체. 이야, 이건 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얘긴데. 한 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왜? 한 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 얘기를 해봐, 그 이유가 뭔데. 이게 어느 정도 부부관계를 갖다 보면 이제 뭐 좀 제가 지연을 시키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버릇이. 왜? 관계를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아, 이때 한 번에 그럼 거부하기 싫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번이 원하는데 안에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번 할 때 뽕을 뽑겠다 이거네. 비슷하죠, 네. 어? 네. 약간 그런 거네? 오. 얼마나 힘들어. 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제 정말 하루가 이해는 가요. 어떤 마음인지. 어렵게 잡은 약속인데 날 잡으면 뽕을 뽑는다.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저는. 제가 느끼기엔 15분, 20분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을 확인해 보면 50분, 1시간 이렇게 지나 있는 거 보면 언제 또 할지 모르는 거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우리 혜리 씨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부러워. 많이 부러워하는구나. 어. 부부관계는 어때? 좀 뭐 서로 스킨십이나 이런 게 좀 있나? 없어요. 없어? 네. 없은 지 얼마나 됐어? 1년 넘었죠. 1년? 네. 참 안 좋아하고 저거. 아유. 혜리 씨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부러워. 많이 네. 부러워하는구나. 저도 막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 바로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아, 그러면 돈 좀 덜 쓸 자신 있어? 네, 좀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 네, 진짜로. 너무 솔직해. 쇼핑 와야 되는데. 루이비통보다 아, 더 좋은 거야. 솔루션을 찾았네. 여기 우리 저기 혜리 씨는 네. 내가 볼 때 굉장히 욕구가 왕성하네. 좀 왕성하죠. 어. 네. 네. 왕성한 편이고.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우리 이쪽 부분은 어때요? 그 저. 어,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아, 이쪽. 네, 아내분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요. 저는... 아, 여기 남편도 좀. 네. 에너지가 있는 편이에요? 네, 네. 비슷해요, 저도. 아, 진짜? 네, 비슷해요. 아, 여기 얼굴이 에너지가 좀 있게 생겼어. 아, 약간 인상이 좀 강하세요. 아, 그렇구나. 멋있으셔. 아니, 근데 서로 애틋한 마음이 있긴 있나? 사랑하죠. 사랑해? 네. 근데 우리 못 저기... 못 느끼겠어요, 저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평소에도 그걸 좀 물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저한테. 난 네가 진짜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상처를 받았다고 뭐 상처 받았는지 물어봐야지. 뭐가 상처 받았는데 너가? 네가 그냥 하고 가니까 넌 공장 그냥 가잖아. 나 하고 나서 왜? 아 진짜로 싫어. 관계를 하고 가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저는. 아 최악이야. 왜 왜? 네가 여자라고 생각해봐. 네, 했어. 알아, 뭔 말 하는지. 네, 야, 나 이제 일할 것도 있고 갈게 하고 가. 그럼 네 기분 어떨 것 같아? 뭔 말인지는 안다고, 이해는 한다고. 근데 내가 왜 가는지 너가 이해를 못해? 공장으로 가서 이제 자기 개발, 말 그대로. 제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몰두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관계하고 나서 같이 TV 보거나 같이 붙어있거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떠나가버리면 되게 공허하고 슬퍼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뽀뽀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대화도 좀 하다 가야지 가더라도.